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에서 이렇게 또 셀카를 들고 셀카봉 들고 카메라를 켜고 있는데 참 외국 말고 한국에서 참 뭔가 부끄럽네요, 카메라 들기가. 그럼에도 오늘 카메라를 한국에서 부산에서 든 이유는 네, 스페셜 게스트가 오늘 이 위치로 오기로 해서 방한대교 보이시죠? 방한리 해수욕장인데 다리 정면 아니라 중앙이 보이는 위치로 제가 지금 오라고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쪽에서 올 텐데 자 기대해 주십시오. 아마 이쪽에서 잘 걸어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보이네요.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 예, 드디어. 자 게스트 공개하겠습니다. 보고 싶었다. 야, 살짝 이제. 야, 니 많이 탔노? 응. 제주도 갔어요. 아, 진짜가? 제주도 가가지고. 와, 탔네. 이런 애 되는 거면 또 탔노? 민주, 여, 그 뭐, 망공이란기를 통해서나 우리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녕하세요. 아니,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에, 이런에서 23년 동안. 니 지금 23살이다. 한국나이로 23살. 한국나이로 그렇죠. 23살. 네. 네. 23살 마지엘이라고 하고요. 이제 한국 별명은 민준. 뭐야? 띠라리. 자, 따라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쵸. 마지아를 해서 민주. 어려워가지고. 민주이가 한국 온다, 온다, 이렇게 항상 그 뭐, 말은 했었는데. 실제로도. 실제로 그렇게. 와, 광안리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잠깐만, 니 지금 그 며칠 됐는 거야? 2주. 아, 2주 됐나? 2주. 야, 2주 됐는데. 저한테 연락 온 거는 며칠 안 됐거든요. 지금 해운대를 갔다 왔답니다, 혼자. 해운대를 갔다가. 광안리 왔는데. 어떤 거 같은데? 사람들이 옷을 안 입고 다녀요. 아, 무슨 말인지 몰랐다. 아, 살까지 너무 많이 보인다. 이러면서 이게 안 되거든. 시작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약간, 내가 화면 안 되는데. 나는 무슨 여름도 아닌데 무슨 수영복 입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 생각했네. 저희가 사실 오늘 그 이제 망궁이란 게 얘가 민주이가 온 김에 이제 이란 촬영팀 이제 뭐 형국이도 있고 부산 MBC PD도 만나서 저녁에 이제 간단하게 뭐 술 한잔 하고 저녁 먹으려고 이제 왔는데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려고 제가 먼저 온 거거든요. 광안리는 이제 조금 커플들이나 우리가 키시 있을 때 키시 섬 있을 때 살짝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훨씬 멋있어. 훨씬 멋있어. 여, 근데 다리가 원래는 네가 이거 밤에 봐가지고. 아, 그치, 그치. 밤에 있어. 이게 광안리는 야경이 이쁘거든. 그래서 여기 조명이 딱 다 들어오고 이래, 다리에. 그러니까 밤에 봐야 되는데. 멋지겠네. 간단하게, 민준아. 응. 커피 한잔 할까? 오케이. 네 뭐 사진 찍고 싶고 이런 거 있나? 사진 다 찍었어요. 아,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가는 길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셀카 찍어야죠. 아, 다리 안 보이지만 그래도 나 빠지라고. 아씨, 빨리 그냥 완전 찍어가지고 핸드폰이 안 좋아가지고. 아 맞다. 아 그게 핸드폰이 잃어버리는 아, 바람에 예. 그 노트 2였나? 노트 9. 노트 2가 아니고 노트 9 해가지고 1안에 있을 때는 네. 제 거보다 핸드폰이 더 좋았거든요, 형규 거보다. 그래서 얘 거 핸드폰 좋아서 막 얘 걸로 라이브 하고 있었는데 네, 1안에 있을 때 이제 소매치기? 그쵸. 아, 소매치기를 당해서 지금은 이제 아쉽게도 샤워? 화웨이. 예, 화웨이 걸로 쓰고 있습니다. 쓰지 마세요. 삼성 훨씬 좋아요. 이란에서 커피 얼마지? 제일 고급 돼서 제일 비싼 거 한국 돈으로 2,000원. 네, 지금 이거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는가 4,800원. 근데 나도 비싸다. 한국 사람도 비싸. 진짜. 예. 비싸잖아. 고시바크라함. 우리가
하여튼 이란뿐만 아니라 그래도 10개국 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뭐 한국 온다라고 한 가이드가 되게 많았어. 근데 정작 온 사람은 네가 처음. 진짜? 어, 다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여행 그 해외에서 봤다가 꼭 한국 돌아가서 보자고 얘기한 다음에 만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지.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 실제로 한국 가고 싶은 거는 진짜겠지만 그게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건 어땠나? 만국이란 게 제일 재밌게 봤나 이란 때문에. 재밌게 봤나? 너무 좋았어. 아 진짜. 그게 BTS도 아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비하인드 아니다.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웃기는 거야.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빼는 것들 있잖아. 야, 그게 너무 웃겼어. 저기서 분명히 카메라를 끄기 분명히 뭔가 여기 있었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 편집을 잘 해서 잘 잘랐구나. 거기 맞춰서 또 왔네요. 이렇게 빨리. 9월 달에. 그 3-4년 동안 이제 벌었던 그 모임턴도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 비행기 값밖에 안 됐어요. 아 비행기 값밖에 안 됐어요. 딱 그게 비행기 값이었고 그게 어학연수 하러 왔거든요. 수업비랑 그 나머지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대신에 그래서 매월 이제 알바를 해서 그걸 갚아줘.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어디? 일단 뭐? 과학기술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과학기술대의 어학연수. 어학연수. 그 원룸 얻었다고 했나? 원룸. 얼마에 얼마 돼? 너무 싼 편이잖아요. 300에 40. 300에 40. 네 이란에서 살던 데보다 훨씬 작지? 훨씬 작고 맞지? 훨씬 비싸요. 야. 이란에서는 얼마? 그게 이란에 한국 돈으로 100에 5만 원. 그쵸. 100에 100만 원에 5만 원. 100에 5만 원에 지금은 300에 40에 살고 있으니까. 아니 진짜 근데 이제 알바를 하면 그래도 이제 받는 돈 자체가 이란에서 받는 것보다는 또 달라지니까. 얘는 그 장난삼아 그렇게 말했거든요. 얘가 이란에 있을 때 그 다음날을 조지아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조지아로 정해졌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지 이란에서. 그래서 이란이랑 가까우니까 얘한테 우리 조지아 가니까 조지아로 온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싫다. 나의 첫 해외 여행 나라는 한국이어야 된다. 한국이어야 된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그게 되게 컸어요. 얘가 로망이. 거기에 지금 부합이 되는 것 같나? 한국 오니까 막상 오니까. 그게 막상 오니까 어때? 비행기에서 이제 막 보이잖아 땅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아 진짜? 와 이게 삼 무슨 네 고양이가 무슨 눈물까지 나는? 그 5년 동안 그게 원래 그런 거잖아. 목표가 되게 근목경이면 기쁨이 그렇지, 그렇지. 너무 커. 그 만족함이 진짜 진짜 커요. 지금은 어떤데? 한 2주째인데 지금. 대부분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실망점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딱 한 가지였어요. 뭔데? 그게 어디 가면은 혼자 밥 먹기는 힘들어요. 아 한국이 그러니까 이런 여행 갈 때나 아니면 뭐 여행 갈 때 치킨 먹고 싶었는데 다 2인분, 3인분 치킨도 크니까 이러면 혼자서 다니면은 모든 게 가능해. 다 쉽게 먹을 수 있고 다 쉽게 먹을 수 있고. 근데 생각보다 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은데 이런에 비해서는 교통이 좀 비싸. 교통비가. 그래도 뭐 생각보다 일단은 2주 왔지만은 아직까지 크게 실망한 건 없네. 하는도 없는 거. 진짜. 제가 만약 한국말을 못했었으면 다른 불편한 점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한국어는 하니까 오해가 잘 안 생기잖아요. 실수를 하면 죄송합니다. 뭐 약간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주면은 뭐 메르시 하면 되고 괴로네 괴로네 하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오래 살려고 하면은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다행히는 실망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좀 더 이제 좀 생활을 쭉 하다 보면 그렇죠.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한국인으로서는 계속 좋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지. 많이 실망하지 말고. 엄청 빠져. 어떤 날 한국에 사는 사람은 녀석이 좀 어떤 것 같은데 이런 녀석이 됐구나. 관리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런 느낌. 운동도 진짜 많이 하고 이런 여자들에 비해서 그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 또 관리하고 나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 아 진짜. 아니 한국 여자친구 만나면 좋겠구만.
학교 들어가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이랑 이제 좀 몇몇이랑 좀 친해져 연락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일단 네 학년수 가는 것도 다 외국인들인 거지. 네 한국말 잘하니까 잘 한 노래 갖고 한국 여자 딱 사귀면 목표를 잡아라. 그 친구가 이제 자기 고향은 경주니까 경주로 저들 하는 거예요. 아, 친구 경주에 있는 친구도 있나? 경주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첫 번째 날은 이제 불국사랑 석구랑 이제 좀 다니니까 몸이 피곤하잖아요. 아무 생각은 없었는데 두 번째 날은 딱 날씨도 너무 좋고 옆에 이제 주변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내 친구도 바로 옆에 있고 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갑자기. 거의 뭔지. 진짜 그때도 눈물이 흐르면서. 그래서 우리 친구 이름 자은인데, 자은아, 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지금 너무 좋아. 나중에 이 순간을 엄청 보고 싶을 수도 있겠다. 아, 기억하고 싶, 이게 생각이 나겠다. 지금 이 프레임을 딱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었다.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경주. 아니, 너무 좋았어요. 여자친구도 아니지? 남자도. 여잔데. 아이씨, 그냥. 민준이는 이제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있는다고 했나? 올해? 한국에? 학사는 따야 돼요. 그니까 그게 3년인 거다. 이게 4년인데, 또 올해 취직할만 더 오래 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얘는 오래 있을 겁니다, 이제. 한국에 네. 오래 있을 거고. 한번 서울에 또 갈 기회 되면 가서 집도 한번 구경하고 같이 또 한번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쪽도 구독하고 좋아요. 뭐가 좋아? 항상 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아, 나 뭔 얘긴가 했다. 어, 구독 좋아요. 아, 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그러면 마지막 할 말 있나? 일단 지금까지는 너무 좋아했고 정말 기대한 만큼 좋아요. 한국이. 진짜. 생각보다 볼거리가 엄청 많고 정말 공부보다는 뭔가 놀고 싶은 느낌. 놀기는 좋아. 놀기를 일하면 놀아야죠. 야, 근데 이런 애 있다가 이거면 놀 것 진짜 재밌는 거 맞겠다. 진짜, 진짜. 네 클럽 같은 데 안 가봤어? 지금 나이트 클럽 있는데. 클럽이나. 펍은 가봤는데 클럽은 안 가봤어. 아, 그거는 꼭 가봐야지. 지금 이제 곧 이제 PD님이 마치실 시간인데 여기 이제 부산 MBC가 근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근처에서 만나서 뭐 술 한잔 하고 이제 헤어질 것 같은데 또 우리끼리 또 얘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